네, 간밤 글로벌 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물가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가 40여 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는데요. 이 PCE 물가 지수가 6.4%를 기록하면서 지난 198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1982년은 오일 쇼크 직후니까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얼마나 높은지 역사적으로 짐작할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또 이 지수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해도 5.4%의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마찬가지로 1983년 이후 가장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에서 개인 소비 지출은 0.2%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 증가세는 둔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밤 발표된 PCE 지수는 연준이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앞서 고용시장이 탄탄한 것을 확인을 했고 이제 인플레 지표도 강하게 나오는 만큼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옥스퍼드 이코노미에서는요. 연준이 5월 FOMC에서 50BP를 인상할 거다라고 다시 한번 점치고 있고요. 올해 총 200BP를 인상할 거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글로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억 8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매일같이 100만 배럴씩을 원유 시장에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미국의 휘발유 가격에 문제가 있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강하고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푸틴으로 인해 이 미국 사람들이 물가가 상승하면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백악관에서는 이번 비축유 방출이 전례 없는 규모다. 역사상 최대 규모로 방출을 하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따라 간밤 WTI 가격은 7%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100달러 선 초반, 한 101달러 정도에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휘발유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갤런당 10센트에서 35센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천연가스의 루블화 결제를 결국 시행을 합니다. 4월 1일, 현지 시간 4월 1일부터 비우호적 국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경제적인 제재를 가했던 국가들에 대해서 러시아 가스를 판매할 때는 루블화로만 대금 결제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루블화로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중단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관련 법령에도 서명을 마쳤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러시아 가스를 구매하려 이제 러시아 은행에서 루블화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일부터 공급되는 비용은 이 계좌에서 지불될 거다. 이렇게 결제하지 않으면 구매자 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를 해서 계약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럽국들은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타격을 크게 받는 게 독일이죠. 이 독일에서는 이건 계약 위반이다, 용인할 수 없다라고 반발을 했고 이 천연가스가 부족한 유럽국들, 이렇게 러시아산 수입이 중단되면 미국이나 카타르 등에서 수입을 해서 써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가스관이 아니라 배로 가스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국내 LNG선 제조업체들이 부각을 받기도 합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뉴스 네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 관련 소식입니다. 이 상하이의 기가팩토리 공장이 봉쇄령으로 인해서 지난 월요일부터 생산을 중단했는데요. 기존 계획대로라면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부터 생산을 재개해야 하는데 로이터통신은 이 계획도 취소됐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운송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조립이 완료된 전기차를 이 테슬라의 자체 트럭에 실어서 도시의 서부 지역으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 운송에 대한 허가를 중국 정부에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추정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에서는 주택단지에서도 폐쇄가 지속되면서 근로자가 부족해짐에 따라 중단을 연장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상하이에 위치한 기가팩토리는 테슬라 주력 모델인 모델3와 모델Y의 제조 허브이기도 한데요. 여기에서 생산된 차량이 독일 그리고 일본 같은 전 세계로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업 중단이 길어지면 테슬라의 생산량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관련 뉴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